다음 중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면 탈모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 3번 비타민 D, 4번 비타민 E입니다. 홍영 선생님 지금 고민 중인데요. 사실대로 쓸까 거짓말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렇지. 다 됐나요? 네.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수희 씨 4번 왜 선택하신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거는 되게 익숙해요. 비타민 A, B, C. 근데 E는 뭔가 조금 좀 어색해. 저는 B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B라고 썼어요. 연관성을 잘 모르겠고 일단 제가 B형이다 보니까 B. B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B가 뭐 열 몇 개인가 20몇 개인가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그 B는 작용이 너무 많아서 B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E가 답이겠다. 설명 잘하셨다. 네. 그 B인 이유를 내가 찾아냈어.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도. B인 거야. 어? 종류가 많으니까 저 B인 것 같아요. 많은 것 중에 하나의 결합되면 좋다. 전수희 씨, 네. 설명은 내가 있는데 나를 배신하면 어떡해. 아, 이게 배신이에요? 아, 배신이지. 빨리, 빨리 바꿔요. 아니, 바꿔도 돼? 빨리 바꿔요. 나도 바꿔야 돼? 지금 바꿔도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 아, 네네. 약하게 왜 그러세요? 자, 그럼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정답은 바로. 바로. 2번입니다. 2번입니다. 비타민 B7 또는 비오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성분이 콜라겐이랑 만났을 때 도움이 되게 됩니다. 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왜 그런지. 네, 비타민 B7 그리고 비오틴이라고도 불리죠. 이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비타민 H인데요. H? 네, 독일어에서 모발을 뜻하는 하와 피부를 뜻하는 하우트 여기서 바로 기원이 되었습니다. 체내에서 자연 생성이 되지 않고 신체에서 저장이 되지 않아서 배출되어 버리는 비오틴은 별도로 섭취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비오틴이 결핍되면 콜라겐 합성이 저하돼서 탈모, 피부염,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영아 또는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이 저해되기도 합니다. 아니 비오틴이 특히 탈모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비오틴이 케라틴과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콜라겐과 비오틴을 함께 섭취했을 때는 일반 탈모 영양제보다 탈모 개선, 윤기, 모발 강도 등에서 더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이거 귀가 반짝 열리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오늘의 사례자분에게 저희가 계속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네. 이분이 이 비오틴이 함유된 콜라겐을 섭취하면서 동안 관리, 탈모 관리를 다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은 관절, 피부, 거기다 이제 모발까지. 그 관리하려면 콜라겐을 정말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걸 먹어야 맞아. 이걸 제대로 찾아서 우리가 먹는 건지 나한테 맞는 걸. 국내 이제 콜라겐인 제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약 3.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더불어 식약처 인정 기능성 콜라겐인지 그리고 인체에 적용된 실험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